겨울 정원을 응원하시는 분은 많은데 이번에 방송 분량이 너무 적어서 속상하신 분 많으시죠? 지난 10화에서는 정원이가 담배를 구겨버리는 장면이 그녀를 가질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어요 라는 노랫말과 함께 매칭되면서 겨울이를 향한 마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짜릿하게 감상했었는데요. 이번엔 겨울 정원 방송 분량이 적어서 11화 리뷰는 소리소문 없이 슬쩍 넘기고 겨울 정원의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상 만들기에 애매한 작은 떡밥들이다 보니 묵혀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아보니 충분히 영상을 만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11화는 정원이가 주전 병원장에게 올해까지만 일한다고 이야기하죠. 둘째 병원은 정원이가 없으면 소아과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전 병원장이 읽고 있는 책은 멀티플라이어인데요. 이 책을 잠시 소개하자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습니다. 한 유형은 사람들의 지적 능력과 에너지, 역량을 고갈시키고 늘 자신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리더인데요. 이들은 아이디어를 질식시키고 에너지를 갉아먹고 재능과 헌신을 감소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혼자 잘난 권위적인 사람이죠. 이와 반대되는 리더도 있는데요.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지적 능력과 역량을 높이 끌어올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꽃피우고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게 하죠. 이들을 우리는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정원이의 그만둔다는 말에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의 의견을 공감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에서 주전 병원장의 리더십을 꼰대가 아니라 멀티플라이어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원이 또한 두 배의 연봉을 주면서 율제 병원으로 친구들을 모았죠. 친구들 각자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 또 구구주는 연봉 그 이상의 출중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서로 유치하게 또 철없이 노는 친구들이기도 하지만 일적인 부분에서는 구구주는 누구보다 프로입니다. 멀티플라이어라는 작은 소품에서 재산 거의 전부를 사회에 환원했던 정원이의 아빠와 그를 꼭 닮은 안정원 그리고 병원을 리드하고 있는 병원장 주전의 멀티플라이어 리더십을 통해 율제병원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네요. 로사의 바람처럼 병원에 남게 되어 멀티플라이어로서 자리 잡게 된다는 복선이길 바라봅니다. 처음엔 주전이 주종수와 함께 권력과 돈을 탐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했었는데 제작진들에게 보기 좋게 말렸죠? 첫 집돌을 하게 된 겨울과 어시하는 정원. 겨울과 정원은 눈을 마주치지만 정원이는 시선을 아래로 하죠. 그리고 또 시선이 마주치는데 이번엔 겨울이 아래로 먼저 향합니다.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서 둘 사이의 선을 정원이 넘어버립니다. 이번 수술씬에서 두 사람의 아이컨택 이게 있었죠? 그동안 이렇게 눈 마주친 일이 별로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카메라는 통제구역을 비추는데요. 통제구역에 대한 의미는 잠시 후에 다룰게요. 로사는 정원이를 만나러 병원에 옵니다. 종수와 같이 병원장에게 정원이가 병원을 그만둔다고 말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로사는 직감합니다. 이제는 정원이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걸요. 아들 정원이에게 가는 그녀의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종수는 그런 로사의 마음을 알고 손을 잡아주죠. 배경음악도 때마침 손잡아요 라고 나오네요. 순간 로사는 겨울이와 같이 있는 정원을 보게 되고 발걸음을 멈추죠. 그 걸음의 끝에서 로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눈치 빠른 정원이의 엄마답게 아들의 표정으로 마음을 읽는 로사. 겨울이는 정원이에게 원없이 칭찬을 듣는데요. 세상 행복한 겨울과 정원의 모습이죠. 겨울이에게 콜이 걸려오고 총총 뛰어가는 겨울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정원. 그리고 그들 정원과 겨울을 지켜보는 로사. 로사는 정원과의 통화에서 아, 성화는 아니야 잘못 짚었어 라는 말에 성화는 아니야? 그럼 누가 있긴 있구나? 라고 말했었죠. 종수 로사의 10화 대사에서 피하다 보면 변수가 생긴다는 말 기억하시죠? 로사가 정원이를 눈치챈 건 첫 번째 전화 통화로 힌트를 얻었고 두 번째 정원과 겨울의 모습을 보고 나서입니다. 엄마는 아들 표정만 보면 안다고 했죠? 드중이도 표정만 보고 알았어요. 장겨울의 뒷모습을 보던 정원이의 모습을 본 로사. 로사 옆을 지나가던 장겨울의 웃음. 로사는 정원의 웃음과 장겨울의 웃음을 봤습니다. 소아 수술은 원래 잘 안 준다고 하네요. 장겨울은 안정원을 짝사랑하게 되면서 안정원의 행동을 유심히 봤고 의사로서도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보호자에게 말하는 방법이 차가운 겨울 같았다면 안정원을 보고 배운 결과 이제는 따사로운 정원의 햇볕처럼 그를 닮아가는 겨울입니다. 수술실, 첫 집돌을 아무에게나 안 주는 수술, 움직이지 않는 숫자 334,
즉 433. 구독자님께서 433의 의미를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익준이가 송아의 반지 선물하는 곳에서 시계가 4시 33분을 가리켰죠. 익준이의 핸드폰까지도요. 이 부분과 수술실 장면에서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334 거꾸로 433이 되고 수술실에서 시계를 희미하게 비춰주다가 이 부분만 선명해지고 33분 4초만 숫자가 안 바뀌었습니다. 이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334 거꾸로 4분 33초라는 숫자의 의미가 정원이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4분 33초라는 이 곡은 1952년에 뉴욕에서 초연된 곡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곡은 4분 33초 동안 어떤 연주도 되지 않지만 그 침묵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연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아직도 음악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부가 되고 싶다는 한결같은 마음에 대한 도전으로 정원이의 심경 변화를 나타내는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4시 33분이 연주되는 동안 청중들은 어떤 소리로 연주될지 오로지 연주자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첫 집도를 맡은 겨울과 겨울이를 믿고 선뜻 수술을 내어준 겨울 정원에게만 집중되는 시간, 심장이 뛰는 소리, 신경이 곤두서는 소리, 나는 정원쌤에게 아무것도 안 되나 봐 하던 겨울의 시간과 겨울이를 의식적으로 밀어내기만 했던 둘 사이에 사랑이 싹트는 소리를 시청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술실 선을 지우면서 통제구역까지 보여줍니다. 네이버에 통제구역을 검색해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첫 번째 군사,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구역, 두 번째 항공, 항공교통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일정한 공간이라고 나오죠. 신부가 꾸민 정원의 통제구역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로사도 직감했었죠. 이번에는 정원이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로사는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었죠. 하지만 정원이의 통제구역이었던 철벽 같은 마음에 겨울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로사는 본 거죠. 하지만 다시 나가는 겨울. 로사는 장겨울에게 부탁했죠. 이번의 뜻인 항공교통을 제한하거나 제약이라는 말과 수술실의 장겨울과 함께 있는 정원이의 모습에서 비행기를 못한다는 의미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원이는 장겨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은 방향에 있는 엄마 로사는 못 본 것 같았는데요. 저는 단순히 안에서 보이고 밖에서는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야에 따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밖에서 안으로 보여주는 카메라는 분명히 안이 보이는 창입니다. 여기서도 깨알 디테일, 겨울과 정원이 비치죠? 저는 익준이가 송아에게 자신의 행복은 너랑 밥 같이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 라고 고백했을 때 송아는 비 오는 창밖을 보지만 비가 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이 상황이 그 장면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이는 겨울에게 눈을 뗄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엄마 로사를 못 본 걸로 보입니다. 종수 로사의 뒤에 통제구역 다음으로 눈에 띄는 문구 Keep Together 보이시나요? 정원이는 로사와 계속 같이 있겠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로사는 겨울을 불러냅니다. 겨울이는 익준이의 지원을 그리고 최강래 편 예비 시어머니의 지원을 받습니다. 로사는 겨울이에게 정원이가 신부를 포기하고 병원에 남아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하죠. 뒤로 보이는 책은 악마의 유혹이라고 있습니다. 익준이가 천사를 보았나 라고 할 때 천사는 장겨울을 의미하는데요. 정원이는 장겨울에게 안녕 이라고 말합니다. 친구 이외에는 항상 존댓말을 하는 정원인데요. 장겨울에게 안녕이라고 말했던 건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반말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사는 장겨울, 악마의 유혹은 이익준을 뜻하는 것 같네요. 도제약이 사은품으로 받은 인형, 엄마의 칠순잔치 여행 적금 만기 사은품으로 정원이도 받았는데요. 도제약의 인형에선 뒤에 작은 돼지 3마리는 안 받은 모습이죠. 인형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 있네요. 물론 PPL 인형이지만 성모 마리아와 등을 돌리고 있고 하늘을 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하늘을 보는 모습이 신부가 되고 싶은 정원이의 모습인데요. 이후에 안정원의 방에 하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뒤에 아기 돼지 삼형제, 뒤에 인형은 엎혀있는 모습이기보다 잡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파라 때 나온 모습보다 더 붙잡는 모습인 것 같아요. 줄다리기 할 때 마지막에 안간힘을 쓰다가 안 되며 누워버리는 모습처럼요. 저는 아기 돼지가 정원이가 신부가 되는 걸 붙잡는 겨울 익준 로사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회 예고편에는 인형이 사라지는데요. 10화 때 정원이 뒤에 갑자기 보인 하트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인형은 누구에게 줬을까요? 아님 자연스럽게 사라진 걸까요? 인형이 사라졌다는 건 겨울이를 향한 마음이 커지면서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그런 걸까요? 정원이의 홈페이지 소개글을 보면 20대에 찾아온 사랑도 라는 소개글이 있습니다. 정원이의 20대 사랑은 제 추측으로 송화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석형이 어머니도 송화를 며느리감으로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 장면도 자연스럽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는 엄마의 통화에서 아 송화는 아니야 잘못 짚었어 라고 했죠. 로사는 눈치 빠르게 아 송화는 아니야? 그럼 누가 있긴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 석형이 어머니도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송화를 넘겨 짚었을까요? 정원이는 병원에 근무하는 배준이, 선우, 희수 등 단둘이 식사도 자주 했다고 나오죠. 로사는 정원이의 결혼만이 신부가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는 결혼을 못하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죠. 하지만 로사는 정원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든든한 짝꿍 발언, 즉 결혼하라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송화는 정원에게 결혼하자라고 했었죠. 정원이는 순간 멈추고 송화를 보았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던 정원이의 모습을 보고 결혼하라고 한 말이었는데요. 그러자 정원이는 마치 김 빠진 듯한 혹은 놀란 마음 누그러뜨리는 것 같은 표정을 짓죠. 보통 친구 관계에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표정이 뭔가 미묘했습니다. 보통 그런 농담 하지마 라든지 웃기는 소리 하지마 너나 해 이와 같은 말을 하죠. 그리고 장겨울과 같이 있는 정원이의 표정을 보고 로사는 바로 알았죠. 정원이가 사랑에 빠진 걸요. 이 장면에서 로사는 정원이 사랑에 빠진 표정을 예전에 봤었을 겁니다. 저는 그 대상이 송화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로사는 정원이가 아직까지 송화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송화 이야기를 계속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뇌피셜은 영상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주인공을 너무 송화하고 엮으면 거부감이 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돌려보니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이에게 뚫을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자신만의 통제구역에 어느샌가 겨울이가 스며들어와 있는 거죠. 정원이는 이태리로 가는 것을 12월 말로 연기했습니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이면서 겨울이기도 하죠. 안정훈과 연애하려면 하느님부터 이기고 오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겨울과 아기 예수 탄생일인 하느님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즉 겨울 대 신부, 윈터 가든 커플. 정원이가 12월 말로 미루었던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연출하기 위한 제작진의 빅피처가 숨어있기 때문인 거겠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럼 안녕!